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글너글 게임 세상입니다. 동물의 숲 다들 좀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모동숲을 통해 동물의 숲 시리즈 자체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너구리가 시작하지 얼마 안된 동숲 유저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왕초보 팀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답니다. 아마 이게 조금이라도 진행하신 분들에게는 좀 사소한 정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너그럽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동물의 숲속 리셋 시간은 5시다. 동물의 숲 초반부는 1일 퀘스트 느낌으로 매일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컨텐츠를 하나하나씩 개방하게 돼요. 4시 59분에서 5시가 넘어가는 순간에 새로운 컨텐츠를 맛볼 수 있고, 또 저희 너굴 사장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원리로 타임슬립 또한 새벽 5시 이전 시간으로 설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도구 변경이 가능하다. 여러분 혹시 도구 꺼낼 때 일일이 X 버튼을 눌러가면서 찾으셨나요? 이 조이콘의 좌측쪽 방향키 중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인벤토리에 있는 도구를 빠르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인벤토리 정렬된 순서대로 도구가 바뀌니까 이 중요한 도구들을 좀 비슷한 곳에 배치하면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셋! 마일리지를 통해 도구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다. 우클릭 전환은 빠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고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너굴포트에 도구도 쉽게 즐겨찾기를 800마일리지로 구매하면 이 윗버튼을 눌러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도구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도구는 총 8개까지 단축키에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등록하는 게 좋겠죠? 이 참고로 마일리지 상점은 2주 비용 5천 마일리지를 갚을 때부터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점 잊지 말아주세요. 넷! 인벤토리 또한 마일리지로 늘릴 수 있다. 여러분, 처음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인벤토리 또한 마일리지로 늘릴 수 있답니다. 5천 마일리지로 구매하면은 기존 두 줄에서 한 줄이 바로 늘어난다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아이템이 인벤토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시키면은 더 편하게 게임 진행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매번 창고 방문하기 귀찮잖아요. 다섯, 과일을 먹으면 강한 힘을 뽐낼 수 있다. 과일은 팔아서 돈이 되기도 하고 또 특정한 물건을 만들 때 쓰기도 하지만 이 때로는 직접 먹고 강한 힘을 뽐낼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이렇게 파낼 수 없던 나무도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 용초! 돌 또한 원래는 이렇게 파낼 수가 없지만 과일을 먹고 나면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답니다. 여섯, 돌은 박살내지 말기! 여러분, 하지만 이 과일을 먹고 돌을 파내는 행동은 아직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돌은 철광석, 금광석 등의 중요한 자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돌을 부수면은 다른 돌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수일 소요되니 이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 특히나 초반 임무 중에는 철광석을 필요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돌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일곱, 철광석이 모자라다면 마일리지 섬에 방문해 보자. 게임을 진행하면은 콩돌이와 밤돌이가 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재료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이때 목재하고 철광석과 같은 재료를 총 30개씩 달라고 할 텐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곳곳에 깔려 있어서 문제될 게 없지만 이 돌에서 나오는 철광석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에 콩돌이와 밤돌이가 부탁한 당일에 재료를 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때 마일리지 섬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너굴포트를 이용하면 마일리지 티켓을 2000마일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자원도 캐고 또 새로운 주민 친구도 만날 수 있답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 친구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따로 없겠죠. 여덟, 구멍 효율적으로 메꾸기. 이 삽으로 땅을 파면은 여러분 어떻게 구멍을 닫으시나요? 아마 A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메꾸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 A 버튼이 아닌 Y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이 발로 척척 삽의 내구도 감소 없이 이 구멍을 메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이 쓱싹 기능은 바닥에 깐 타일 등을 지울 때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아홉, 물고기 잘 잡는 법. 이돈 줘도 물고기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빠르게 낚시를 하고 싶다면 물고기가 보는 방향에 조금 앞으로 찌를 던질 때 쉽게 무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물고기는 사람의 강한 움직임에는 반응하지만 던진 찌를 다시 올린다고 도망가진 않으니까 네, 이렇게 잘못 던졌다 싶으면은 바로 올려서 물고기 앞에 방향을 노려봅시다. 10. 물고기의 간보기는 최대 5번. 올바른 방향으로 찌를 던졌을 때 물고기가 이걸 툭툭 치면서 반응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물고기의 간보기는 최대 5번까지 진행된답니다. 즉, 4번까지 물고기의 찌를 물지 않았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문다는 얘기니까 긴장하고 있는 게 좋겠지요. 11. 잠자리채로 기모기. 잠자리채로 A를 누르면은 곤충 잡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때 A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잠자리채를 든 채로 주인공이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답니다. 보통 곤충 중에는 주인공이 움직임을 보일 때 바로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12. 벌에 두 번 쏘면 위험해요. 나무를 흔들다 보면 벌집과 함께 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벌에 한번 쏘이면은 눈이 퉁퉁 붓게 되고 두 번 쏘이면은 주인공이 기절하게 된답니다. 기절 페널티는 따로 없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은 눈이 계속 퉁퉁 부어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죠. 13. 약을 구하는 방법. 다행인 거는 벌에 쏘여도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 나무에서 떨어진 벌집과 잡초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둘! 너굴 상점에서 400벨을 교환할 수 있으며, 셋! 주민에게 말을 걸었을 때 가끔 약을 받기도 한답니다. 14. 빠르게 제작하기. DIY를 이용할 때 매번 주인공이 만드는 장면이 지나가죠. 이때 A를 연타하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금인 법. 15. 대화 빠르게 스킵하기. 비슷한 원리로 이 주민이나 다른 친구들과 대화할 때 B버튼이나 LR버튼을 누르면 더 빠르게 대화를 넘길 수도 있답니다. 저는 너구 사장님이 뭔가를 부탁할 때 이걸 이용하는 편이네요. 16. 해변가의 숨은 레시피. 해변가를 돌다 보면 종종 조개나 산호를 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병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병에는 병을 보낼 사람의 메시지와 함께 또 제작 레시피가 들어 있답니다. 상점에서 볼 수 없던 고급 레시피를 얻을 때도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17. 주민에게 선물 받기.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때도 있고 혹은 주민들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떠한 곤충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때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해준다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받을 때도 있답니다. 뭐 옷, 아니면 벨, 생활용품 등등 되게 좀 다양하게 받아본 기억이 있네요. 18. 주민들도 생일이 있다. 처음 저희가 여권을 설정할 때 생일도 함께 적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민들 또한 생일이 있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선물도 주고 또 축하해줄 수도 있답니다. 주민의 생일은 랜덤이 아니라 그 주민마다 정해진 날짜에 생일이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9. 거울을 누르면 변신이 된다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제작 물품 중에 거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거울은 단순한 시장 물품이 아니라 눌렀을 때 캐릭터의 헤어스타일, 얼굴 등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오브젝트입니다. 집에 모셔두고 자주자주 이용해보자고요. 20. 빠른 파밍을 원하면 친구에게 사다리 받기.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도구는 하루에서 이틀 지나면 받을 수 있지만 언덕을 오래 내릴 수 있는 사다리는 3일차가 돼야지 얻을 수 있답니다. 철광석이나 꽃을 포함한 재료들을 빠르게 얻고 싶다면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다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정보글과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뵐게요.